안녕하세요. 켈리남녀의 우정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켈리남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 미국이 어떻게 이런 사이즈에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졌는지 그 첫 번째 편을 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빅딜이 있었는지 매입권에 대해서 처음에 플로리다 샀던 거, 루이지애나 쪽 샀던 거, 그리고 알래스카까지 샀던 매입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처음에 이제 역사적으로 따지게 되면은 이제 루이지애나가 먼저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인한테 플로리다 뭐 반강제적으로 매입한 거.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소개해드리는 미국과 멕시코의 전쟁을 통해서 네. 획득한 네. 영토. 그렇게 순서를 외우시게 되면 간단하실 거예요. 물론 이제 하와이도 있고 알래스카도 있고 그러는데 네. 그건 그 후의 일이고 네. 일단 큰 덩치, 지금의 지도가 만들어지는 건 그렇게 루이지애나 그리고 플로리다 그리고 오늘 미국 멕시코 전쟁 이렇게만 이해하셔도 금방 감은 잡으실 것 같아요. 외워야 돼요? 뭐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그냥 필요 없어요. 네.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시민권 시험 볼 때만 중요합니다. 시민권 시험에서도 그런 거 안 물어봐요. 무슨 미국 멕시코 전쟁이 1846년이냐 언제 끝났느냐 이런 얘기는 안 물어봅니다. 가끔 어려운 문제로 나오지 않나요? 예상 문제 있던데. 예상 문제에서 다 나와요. 네. 그래서 뭐 그렇다고 사실 뭐 미국 멕시코 전쟁도 미국이 시민권에서 대놓고 물어볼 만큼 그렇게 자랑스러운 역사는 아니에요. 그렇군요. 네. 먼저 그 북쪽으로 국경선부터 짚어볼까요? 캐나다와 만나게 되는. 이 사실 이제 그때는 캐나다가 아니라 영국령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캘리포니아까지 좀 집어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밀고 내려가면 그러면 이제 북쪽이 걱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멕시코 전쟁이 펼쳐진 게 1846년인데 그 전쟁 시작하기 전에 또 영리하게도 그 당시 영국하고 그러니까 지금의 캐나다하고 네. 북이 49도로 일단 국경선을 확정을 지어요. 네. 그거 그렇게 확 선을 갖다 훅 무식하게 거버는 바람에 네. 참 여러 가지 황당한 일들이 많이 생겼죠. 네, 그렇게 그었기 때문에 국경선이 좀 깨끗합니다. 거기에 위치하고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뭐 재미난 건물도 있고 그리고 또 뭐 폭포도 있고 이렇습니다. 뭐 나이아가라 폭포도 섬 하나 갖고 저쪽 캐나다 거냐 미국 거냐로 갈리잖아요. 네, 기준점이 네. 섬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골프장도 하나 재밌는 게 있는데요. 볼드이글 골프장이라고 있는데 미국에서 그 골프장을 가려면 캐나다 국경선을 넘어야 됩니다. 오이야. 야, 그리고 이제 골프 치시고 다시 돌아오시려면 또 다시 국경선을 넘어서 미국으로 오셔야 되는 골프장 하나에 나라가 두 개가 있는 거지. 네,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오페라 하우스 하나도 이렇게 중간에 걸쳐져 있어요. 그 오페라 하우스는 한국에 계신 분들도 참 많이 방문하셔서 인증샷 무지 올리셨더만. 맞습니다. 네. 그 오페라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문은 양쪽에 다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들어가실 수 있고 캐나다 쪽에서도 들어가실 수가 있어서 주소도 두 개를 가지고 있고요. 입구도 주소는 미국 주소, 캐나다 주소? 그렇죠. 주소도 두 개 가지고 있고 입구도 두 개 있습니다. 예전에 처음에는 여권을 가지고 입장을 했었는데 네. 그 번거로움을 이제 줄이기 위해서 여권 없이 이제 통행증 비슷하게 발급해서 이제 조금 그래야지. 더 편한 왔다 갔다 하실 수가 있고요. 네, 무슨 뭐 그 좁은 공간 왔다 갔다 거리는데 거기서 무슨 일일이 도장 찍을 일이죠. 그러게요. 네. 그러면 거기 이민국 직원이 나와 있어야 된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네. 근데, 세관 통과해야지. 맞아요. 근데 그 오페라 하우스에 또 재미난 점이 그 중간에 지나가는 국경선, 국경선을 바닥에다가 그어놨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미국 땅인지 캐나다 땅인지. 맞습니다. 그래서 오페라 하우스의 무대 쪽은 캐나다에 속해 있고요. 좌석의 대부분은 이제 미국 쪽에 속해져 있는데 어떤 좌석 하나는 국경선 위에 반을 걸치고 있는 좌석도 있습니다. 그런 좌석도 있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좀 재미난 공간이라서 방문을 하시는 경우 그리고 또 방문하셨을 때 인증샷으로 많이 남기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캐나다하고 자꾸 캐나다란다. 그 당시 영국하고 그 북쪽의 국경선 문제를 해결을 하고 난 다음에 네. 비로소 이제 멕시코하고 이제 시비가 걸리는 거죠. 근데 그 멕시코와 만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만나봐야 되는 곳이 텍사스예요. 텍사스 공화국. 네. 네. 텍사스도 멕시코 땅이었습니다. 그거는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 멕시코 땅에 미국인 이주자들이 들어와서 이제 정착을 하게 돼요. 네. 되게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뭐 그 당시 뭐 90%가 거주지자의 90%가 미국인 이민자
지금이야 그걸 이민자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이민자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참 묘한 시츄에이션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미국인 이민자들이 들어와서는 우리 미국으로 편입하겠다. 연방주로 들어가겠다. 이런 식으로 의견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텍사스 공화국으로 독립을 해요. 네, 먼저 그래서 하죠. 아예 네. 완전히 별개의 나라가 되죠. 그렇게 텍사스 공화국으로 완전히 독립된 별개의 국가로 되어 있다가 네. 그러다가 이제 그 여기서 이제 텍사스 공화국 잠깐 독립한 거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멕시코에서 텍사스에 거주하고 있는 이민자들한테 이제 그래요. 그 떠나라. 거기서 괜히 그러지 말고 적당히 떠나라. 근데 이제 어떻게 떠나요? 그게 터전인데. 네. 그러니까 대항을 하죠. 네. 그러니까 멕시코에서 왕이 직접, 대통령이 직접 가요. 네. 그리고는 텍사스 공화국 군대하고 맞붙었는데 멕시코 대통령이 포로로 잡혔네. 뭐 그런 와중에 상당히 갈등이 깊어지다가 텍사스 공화국이 뭐 그 안에서도 독립국으로 남자 아니면 미 연방에 조인을 하자 말이 많았지만 결국 미 연방으로 조인을 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 웰컴 그러면서 텍사스 공화국을 끌어안죠. 끌어안으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틀림없이 멕시코 영토인데 네. 그게 미국 연방으로 편입되는 걸 멕시코가 그 거로 보고 있을 수는 없었죠. 그래서 결국 미국하고 멕시코가 1846년 붙죠. 네. 네. 그리고 일방적으로 깨져요. 멕시코가. 밑으로 내려가죠. 멕시코까지 내려갑니다. 미국이. 네. 미국이 멕시코의 수도인 멕시코 시티까지 함락을 해버리죠. 네. 그래서 그 밑에까지 사실 미국 땅이 될 수도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지금도 그때 그냥 차라리 멕시코를 합병을 시켜버렸으면 멕시코 역시 어나돌 미국의 스테이시 되지 않았겠나라는 네. 얘기를 하지만 그건 미국의 입장이고요. 아니 미국도 원하진 않았어요. 네. 미국이 원하진 않았던 게 감당할 수 없거든 그거는.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에 미국이 갖고 있었던 국력으로는 멕시코까지 합병 그거는 아마 감당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지역들을 멕시코한테 뱉어내라고 하는 걸로 네. 그걸로 이제 전쟁을 무슨 조약이더라. 뭐 아무튼 그 조약을 통해서 마무리를 지어요. 네, 나중에 자막으로 써주실 거죠? 네, 무슨 그냥 갑자기 항상 이래요. 머릿속에서 맴돌기만 하고 말로는 안 나오니까. 써주세요. 네, 그래서 네. 돈은 줬죠? 돈은 줬습니다. 네. 처음에 얘기됐을 때는 더 큰 금액일 수 있었는데 전쟁을 하는 통에 그 돈의 반만 주고 처음에 3천만 달러 불렀나? 네. 그런데 이제 멕시코 정부가 귀뚱으로도 안 들었죠. 그러면서 전쟁이 시작이 됐는데 네. 나중에 준 게 1,500만 반만 네. 그 뉴이지애나 구입할 때의 그 액수 정도 맞아요. 근데 굉장히 거죠. 큰 넓은 땅을 받게 됩니다. 일단 캘리포니아 네. 텍사스 캘리포니아 텍사스면 거의 뭐 끝난 거 아니에요? 얼마나 큰 땅덩어리야. 뭐 거기에 또 유타 아리조나 그렇죠. 뭐 들어가는 자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가끔씩 멕시코 분들이 여기 오셔서 멕시코 이민자라 그러면은 우리 이민자 아니다. 여기 원래 우리 조상의 땅이었다라고 얘기하시는 근거가 이제 바로 그거죠. 여기가 네. 원래 멕시코 땅이었으니까. 네. 그래서 남가주 쪽에 오시면 아직도 그 스페니쉬로 된 지명이 많습니다. 도로명도 많고 그런 이유들도 남아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도 저희가 네. 지금은 로스앤젤레스라고 합니다만 로스앙헬레스인가? 아마 그렇게 불렸던 거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곳조차도 사실은 우리가 부르는 로스앤젤레스라는 지명조차도 네. 그때의 유산이죠. 네. 그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하와이 합병하고 네. 그래서 이제 지도가 완성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정말 하늘이 도와서 미국이 지금의 사이즈와 지금의 영토를 갖추게 됐습니다. 하늘이 도왔는지. 하늘이 도왔죠. 이걸 어떻게 이런 사이즈를 가져요. 아주 대단한 딜들이 몇 번 있었던 거죠. 그런데 네. 하늘이 도왔다고 얘기하기에는 좀 그런 게 그 당시 미국하고 멕시코하고 전쟁을 할 때도 네.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그 전쟁에 대한 명분에 대해서 말이 참 많았어요. 명분이 좀 약했죠. 그죠. 네. 그래서 뭐 그랜트 장군도 뭐라 그랬더라. 나중에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이곳은 그 야만적인 행위고 어쩌면 이 전쟁에 대한 대가로 미국이 남북전쟁을 치른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네. 사실은 미국과 멕시코의 전쟁은 명분이 좀 약했어요.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그 유명한 인물이 헨리 데이비 소로가 등장하는 거죠. 네. 헨리 데이비 소로는 시민 불복종 운동으로 한국에도 많이 알려져 있는 인물이죠. 네. 이 아저씨 대단한 아저씨죠. 그 전쟁에 항의하기 위해서 세금 안 내고 버티다가 감옥 갔잖아? 네. 그래서 친척이 대신 벌금 내주고 풀려난 거로 알고 있는데 유명한 얘기했죠. 그 간소하고 간소하고 또 간소해라. 그때 비로소 가난은 가난이 아니고 외로움은 외로움이 아니다.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 뭐 책도 한국에서 베스트셀러로 지금도 잘 팔리고 있다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말로만 하는 그런 인물이 아니고 몸소 실천을 했죠. 네, 직접. 그 비트겐슈타인하고 좀 비슷한 인물이죠. 네. 평생 본인이 한 얘기를 삶으로 증명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네. 그 사람의 무게감이라는 건 뭐 지금도 대단하죠. 아무나 따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그 사람이 등장해서 유명해진 것도 네. 사실은 미국 멕시코 전쟁하면서 그 시민 불복종 운동도 사실 그걸 모티브로 쓴 거니까 네. 뭐 그래서 유명해진 아저씨입니다. 네. 미국이 어떻게 뭐 땅덩어리를 만들어 왔는지에 대한 간략한 내용 말씀드렸고요. 네. 그렇게 엄청나게 큰 땅덩어리다 보니 우리가 미국이라고 얘기하면서도 각 지역마다 살아가는 모양이 다 각각이에요. 날씨가 다른 만큼 정말 그 주마다 특색이 굉장히 차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연방제가 아니면 이 미국을 유지하기 어려울 어떻게 정도로 유지했을까? 네, 하나로 다 유지하기는 쉽지 않은 크기를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역사 얘기, 특별히 이렇게 영토 전쟁을 통해서 얻게 된 영토 얘기는 참 재미없을 수 있었을 텐데. 네, 뭐 모르셔도 인생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 없는 얘기예요. 뭐 어떻게 만들었는지 뭐 알면 뭐 금이 나와요, 땅이 나와요. 그래도 배경을 좀 알고 나면 다음 얘기하는데 조금이라도 조금 이해도를 높이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를 해봤고요. 오클라호마 때처럼 말 달리고 가서 깃발 꽂으면 땅 준다 그럼 모를까 뭐. 뭐 말 잘 타세요? 아, 뛰어서라도 가야지 그럴 때는 땅 준다 그러는데 뛰어서라도 가서 깃발 꽂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Thank you.